학생들만이 누릴 수 있는 긴 겨울방학이 다 끝났습니다. 직장인인 저는 부럽기만 한데요. 또 조금 있으면 본방학의 본격적인 졸업 입학 시즌도 돌아오죠. 졸업은 끝이 아니고 시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만큼 필요한 것도 많을 텐데요. 이럴 때 무작정 사는 것보다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미리 알아보면 좋겠죠. 한만혁 PD가 꼼꼼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졸업 입학 시즌이 되면 학습 용품부터 PC까지 새로 장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관련 업계도 이 시기에 맞춰 신제품을 내놓거나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전통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건 데스크톱 PC입니다. 요즘에는 한 가정에 한대 이상씩 갖추고 있지만 새학기를 맞이하면서 좀더 좋은 성능으로 바꾸려는 소비자가 많습니다. 컴퓨터를 잘 모르시는 분들 경우에는 브랜드 PC를 사용하시는 게 조금 더 편리한 AS 등을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복구 솔루션들을 요즘 기본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사용자 편의성 부분에서 초보자분들에게 조금 더 편리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다만 좀 단점으로는 안정성 중심으로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이전 세대의 그래픽 칩셋이라든지 부품을 사용한 경우가 있습니다. 또 비싼 가격이 조금 단점으로 지적될 수 있고요. 조립 PC는 약간에 대한 컴퓨터 지식이 있으면은 최신 스펙의 사양을 조금 더 저렴하게 구매가 가능하고요. 자신이 원하는 부품으로 조합하여 구매가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OS 설치 부분을 직접 해야 되는 경우라든지 애프터 서비스 부분이 대기업보다는 약간은 불편한 부분의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브랜드 PC 같은 경우는 온라인 가격 비교 등을 한번 정도 이용하시는 게 좋고요. 가끔 가다가 오프라인 매장보다 온라인 쪽에서 조금 더 싸게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조립 PC 같은 경우에는 AS 등이라든지 판매점의 신뢰도 부분을 같이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피스나 또는 일반 웹서핑을 위해서는 셀러론급 CPU, 특히 요즘 나온 이제 샌드브릿지 셀러론급에다가 내장 그래픽을 사용하시고요. 가격대는 한 3, 40만 원대시면 무난하게 쓰실 수가 있고요. 어떤 고화질 멀티미디어 영상 감상이 주 목적이시라면은 i3 이상 CPU에 보급형 외장 그래픽 카드를 하나 꼽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파워는 좀 이름 있는 브랜드 회사의 전격 500와트 이상 파워를 추천드립니다. 대학생이라면 이동이 많기 때문에 요즘에는 데스크톱 PC 대신 노트북을 찾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최근엔 태블릿과 울트라북까지 더해져 선택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울트라북, 넷북, 태블릿 PC, 맥북 이렇게 파생되는 제품들이 많이 출시가 되었고요. 예전에는 PC가 고성능이고 노트북은 좀 성능이 떨어진다라는 인식들이 많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성능이 전체적으로 올라가서 세컨 PC 개념이 아닌 메인 PC로 노트북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요즘에 가장 많이 나가는 가격대는 이제 60~70만 원, 50~60만 원대 요 정도 제품들이 판매가 되고 있고 인치는 한 15인치 정도 제품들이 많이 판매를 하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성능이 좀 좋은 뭐 6코어 제품들 같은 경우는 70만 원대 후반, 80만 원대 이상의 제품들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운영체제에 없는 노트북들도 이제 뭐 브랜드 PC 마찬가지로 출시가 되고 있어서 금액대를 그만큼 빼서 이제 가격이 더 저렴한 제품들이 많이 출시가 되고 있고요. 노트북 같은 경우는 이제 개봉된 상품인지 아닌지가 많은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리퍼 제품이나 이렇게 재포장한 제품들이 유통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해당 제조사 사이트에 들어가시게 되면 정품 등록을 할수 있는 그런 코너들이 다 있습니다. 거기에서 확인을 하시면 이 제품이 등록되어 있는지 아닌지가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렇게 될 경우 등록이 되어 있는 제품을 만약에 새 제품으로 받으셨다라고 하면 판매처에 연락을 하셔서 제품을 교환하시거나 반품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뜯겨져 있다고 해서 다 문제가 있는 제품들은 아니고요. 메모리를 추가로 업그레이드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기본 장착을 하기 위해서는 제품을 뜯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는 구매하시기 전에 제품에 나와 있는 정보들을 확인을 하시고 학생들은 아무래도 직접 공부와 관련이 있는 제품에 관심이 클 텐데요. 대표적인 것이 전자사전이나 PMP 같은 학습기입니다. 아이리버와 누리안 이렇게 전자사전 쪽에서는 두 가지 메이커가 있는데요. 아이리버 쪽에서는 이제 능률복화가 특별히 들어가 있어서 그 단어를 검색하는 데 매우 편리합니다. 그리고 누리안 같은 경우에는 수학 특화용으로 나와서요. 수학 특별히 찾고자 하는 수식이 있다든지 이런 고객들에게는 매우 좋은 전자사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PMP 쪽에서는 삼성, 코원, 아이리버 이렇게 세 가지 메이커가 있는데요.
요즘에 코언이 R7이란 모델로 그 반복 재생 기능이라고 해서 고등학생들이 인강을 들을 때 가장 최적화로서 들을 수 있는 모델이라고 할 수 있고요. 삼성은 이제 어플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어학기라고 할 수 있고요. 뭐 많은 기능이 필요 없는 고객들한테는 그냥 동영상만 빠르게 보고자 한다. 그러면 아이리버 쪽에 있는 피파를 구매하셔서 공부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최근에 스마트폰 보급이 늘어나면서 전자사전 부분을 대체하기도 하는데 통신비가 부담되는 학생들은 아이팟 터치나 갤럭시 플레이어를 구입하기도 합니다. 제조사나 쇼핑몰은 매년 이 시기에 맞춰 아카데미 페스티벌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가격 할인과 사은품 같은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니 꼼꼼히 비교해보고 구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디어잇 한만혁입니다.